네, 지금 경기도 스쿼시 연맹의 네,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정윤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철입니다. 정윤철님, 그렇게 너무 가까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요. 아,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하기 전에 그 정윤철 선생님에게 약간 그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해설이 재미없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준비하시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아, 일단 많은 동호인 분들과 지도자 분들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장소적인 부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고양 체육관도 그렇고 좀 인원수에 비해서 협소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스쿼시장이 조금 더 좋은 시설이 좋은 스쿼시장이 경기 지방에도 좀 하나 더 생겼으면 네,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좀 더 대회 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특별히 뭐 준비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 거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준비하신 거. 네.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이 네 번째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면 정말 동호인들이 지금 이거 엄청 이 방송을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터지게 해.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라고는 해야 될까요? 잘 방송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쿼시라는 종목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뭐 방송이 된다 하면 나쁘진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종목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예,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대회를 많이 나가보면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들끼리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네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생중계가 이제 많은 동호인들 사이에는 많이 이제 소문도 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 앞으로 정말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가끔씩 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SNS를 하고는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좋은 저희 종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 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기대도 되고요. 예, 예, 저희도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첫 대회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대회긴 한데 첫 번째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희 경기도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경기도 대회라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약간 뿌듯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끝날 때 마지막에 또 한번 인터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경기 끝날 때까지 많이 고생해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경기도 스쿼시 연맹의 정윤철 사무국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예, 네, 정윤철 사무국장님이 참고로 저희 회사 앞에서 지금 서울 스쿼시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놀러 가봤는데 거기 아주 코트는 약간 세미 코트인데 아주 재미 아주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